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팀의 첫 번째 대결, 레드팀 헥사그램, 블루팀 파라치 넘버원인데요. 오랜만에 보는 헥사그램인데 멤버가 닉네임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아는 닉네임이요. 알펜 선수는 기억이 네.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키 선수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루톤 처음 봐요. 네. 뭐 일단은 많은 선수가 나루토는 확실히 처음 봅니다. 청설 선수도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헥사그램이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일단 조합 자체가 헥사그램은 아예 돌진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루시오와 브리기테라서 힐량이 그렇게 넉넉한 조합 자체는 아니거든요. 한 번에 터트려야 되는 조합입니다. 두피스트 힐벤 당한 상태. 자 보너 선수가 일단 뒤쪽 라인 끊었지만 이델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압둘리도 자 끊기고 말았습니다. 보너 선수가 지금 굉장히 뒤쪽 라인을 잘 위조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네. 살아나왔고요. 중간중간에 저그 선수 정크레스 통해서 좀 2점도 많이 살렸었던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자 뛰어놓고 몸이 진짜 공다루듯이 데미지를 누적시켰습니다. 일단 먼저 점령에 성공하고 있는 건 헥사그램의 모습인데요. 양쪽 다 재밌는 게 일단은 난전의 난전,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짜임새가 완벽한 조합들보다는 그냥 아 우리 될 대로 되자, 그냥 하는 거 잘하는 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의 조합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또 헥사그램이 조합이 금세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서까지 꺼내들면서 원탱 3딜인데 완벽하게 그냥 돌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두피스트 트레이서 겐지. 우리는 경쟁전이었다면 게임 안 해! 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먹히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두피스트가 뒤쪽 라인을 계속해서 좀 끊어주는 장면이 있었지만 여기서 저그 선수가 한번 막아내네요. 압둘 선수를 일단 막아내는 모습이었고요. 헥사그램의 보너 선수는 계속 뭔가 킬캐치를 만들어내면서 궁극기까지 사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죠. 뭐 헥사그램의 브리기테 또한 힐러 포지션이 아닌 그냥 시식을 하나 들고 있는 딜러 포지션으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중간에 있는 루시우는 볼림업을 통해서 이속을 주는 역할만 해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딜러 4개가 휩쓸겠다 약간 이런 듯한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본인들의 컨셉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일단 앞쪽에 알펜 선수가 먼저 끊겼고요. 아키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파이러츠. 자 보는 여전히 생존입니다. 자 과감하게 좀 인스턴을 노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점이 아직도 핵사그램 거라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본대 쪽에서의 전투는 좀 파이러츠 팀이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시간을 상당히 오래 벌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너 선수가 좀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는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마무리가 되긴 됐었습니다만 알펜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좀 합류를 해주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85%까지 오래 끌었네요. 네, 자, 이 정도면 예,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EMP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EMP를 통해서 헥사그램에게 조합 자체를 한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타이밍에 EMP 가볍게 그냥 살짝만 얹어놓으면은 그대로 게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방어 공격 뭐 초월도 있기 때문에 자 EMP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앞쪽 라인 레깅볼 먼저 마무리가 됐어요. 과한 욕심보다는 네 항상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줄 수만 있다면은 빠르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깔끔하죠. 오히려 너무 고민하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 차라리 이렇게 빠르게 사용이 되는 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뒤에 있는 것보다는 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물어주는 타이밍까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초월까지 있기 때문에 자 펄스폭탄은 빗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키 선수가 겐지에서 일단은 맥크리로 선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원시의 분노까지 그름자용 선수가 일단 사용이 됐습니다. 바깥으로 꺼내기 위해서 근데 윈스턴 지금 잘못 들어왔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영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점령 게이지는 60% 이상까지 파이라이트 넘버 원 팀이 일단 채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헥사그램도 조금씩 조합이 바뀌면서 힘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갈피를 네. 못 잡고 있죠. 초반에 확실한 컨셉이 있었던 조합인데 반면에 지금 애매한 조합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일단은 교전이 점령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자폭으로 아키 선수 끊어냈습니다. 헥사그램 쪽이 다수가 좀 아웃이 되어 있는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조합이 바뀔 거면 보너 선수도 조합을 바꿨어야 되는데 궁극기를 보유한 상태여서 내가 한 목숨만 할게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의 둠피스트가 좀 강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기를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둠피스트를 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점령 게이지는 벌써 90% 넘었습니다. 99%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또 강제를 비벼야 되고 EMP 이제 오거든요. 네. 바로 망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브리기테는 해킹당한 상태. 네.
자 일단 서로 킬변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EMP 상황에서 먼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추가 시간 이후에 본인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전원 처치예요. 한번 가져가고 이거 바로 뛰어야 되거든요. 한번 비벼야 돼요. 네. 지금 레킹볼로 안 바꿔주면이 끝나요. 동시에 들어갈 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들어오나요? 터치 아 들어왔습니다. 오, 자, 들어왔습니다. 자 EMP가 일단 보유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일단 발동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2층에서 아키 선수가 편하게 프리딜 구도로 잡고 있었고 자 근데 뭐 급하게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약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뭔가 진영을 갖춰서 들어올 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라운드는 헥사그램이 먼저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좀 더 안정성 있게 EMP를 2층에다가 좀 썼더라면은 다수를 맞추면서 잡는 그림들이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쉽게 됐고요. 퍼센트 게이지 관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헥사그램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한 픽들의 컨셉이 있었다면은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막히고 나서의 불안함 때문에 픽 교환이 있으면서 본인들의 컨셉을 망쳤었던 조합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꼬였기 때문에 조합을 짤 때는 좀 잘 생각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도 핵사그램 똑같아요. 컨셉은 항상 시작 출발 컨셉은 저걸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상대방의 픽 변경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바꿔주는데 그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잡음이 있었거든요. 핵사그램도 그렇죠. 바꾸면 이제 다 같이 바꿔줘야지 그렇죠. 컨셉이 완벽하게 살 텐데 이번에는 예 어떨지요? 자 일단은 여전히 타이머스 넘버원도 컨셉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파라는 파라대로 놀고 지금 모이라 메인은 따로 놀고요 또. 네. 일단 뭔가 조합만 놓고 보면 뭔가 경쟁적 느낌도 많이 들고요. 아 맞아요. 네. 네. 우리 잘하는 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의 좀 강한 조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쟁전에서 좀 먹힐 수도 있겠지만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헥사그램의 조합 자체가 타이러츠 넘버원 조합에 상당히 카운터치기 좋은 조합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라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할게 아니면은 간접적인 피해를 주려면은 파라를 제외한 나머지 본대 즉 킬러라인 탱커라인을 압박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파라 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겐지 트레이서 둠피스트여서 레킹볼까지 합세한 상태여서 그냥 무시하고 쭉 들어가면은 답 없습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한타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헥사그램이 먼저 점령 게이지를 이번에도 채우고 있습니다. 일단 대치가 되고 있는 와중에 위쪽에선 파라가 최대한 좀 딜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뒷라인을 먼저 물어버리는 네. 점 앞서 이제 김재정 해설이 말씀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파라의 네. 카운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파라의 존재를 최대한 무력화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좀 압둘라 선수가 파라로 역할을 좀 이겨내고 싶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앞에서 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네. 받아치는 형태로 가면은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잡아먹힐 겁니다. 일단은 포화가 와 있기 때문에 바꾸더라도 쓰고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있는데요. EMP 포화가 있는 상태여서 한 번 더 할 걸로 보이고요. 커팝 선수가 키팝 선수가 일단은 바꿔줬죠. 조합 자체를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EMP 이후에 포화 자 위쪽으로 덮어줬습니다.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타였습니다. 네. 그렇죠. 투자한 만큼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깔끔하게 좀 정량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그 레킹볼이 버텨는 주는데 혼자라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지만 네,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엑사그램 궁극기를 좀 보유하고 있고 압둘 선수는 예, 아직 바꿀 생각 없고 앞쪽에서 최대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거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압둘 선수의 활동 반경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라서 나쁘진 않죠. 굳히는 거는 그렇죠. 네, 일단 더군다나 헥사그램의 모이라로 바꾼 타이밍이어서 아직은 융화가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자 에킹 그리고 소리방벽으로 일단 세이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까지 뒤로 가는 모습에는 지뢰가 좀 깔려 있어요. 서로 궁극기는 있는 둠피스트의 모습이고요. 상당히 깊숙이 떨어졌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템포 조절 해주면은 충분히 압둘라 선수도 파라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한타에서 승리를 만들면서 점령 게이지 40% 이상까지 채워가고 있는 파이러치 넘버원의 모습인데요. 핵사그램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냥 파라 무시하고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딜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파라가 직격탄 이후에 데미지 들어가니까 바로 잡아주네요. 예, 이 와중에 나루토 선수를 잘라줬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압둘라 선수는 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자형 선수가 뒤에 있을 게 아니고
파라가 압박을 할 때 반대쪽 라인에 얘네 왼쪽으로 돌아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파일드라이브를 한 번씩 저지를 해줘야지만 압둘라 선수가 좀 더 여유 있게 딜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카도 터트려 주고요. 네, 자스퍼나 쪽으로 딜 포커싱 맞춰져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파라는 프리딜 구도가 나옵니다. 네. 거점을 먹기 전까지 힘든 조합이지 먹고 나서는 반경 자체가 훨씬 더 넓어지는 파라 조합이어서 지금 EMP까지 돌아왔거든요. 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파르스 넘버원은 80%대여서 지금 앞에 나가서 그냥 EMP 터뜨리면 못 들어갑니다. 헥사그램. 자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헥사그램도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합 그대로 가는 모습이고요. 어느새 99%예요. 위치 걸렸어요 일단은. 네 일단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EMP가 이쁘게 들어갈 수 있는 구도긴 하거든요. 그렇죠. 포악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각을 좀 만들어 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미 상황은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두 번째 라운드는 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1-1 라운드 스코어가 맞춰졌습니다. 양 팀 다 좀 재밌는 부분 공통점이 하나씩 있네요. 첫 번째 상황까지는 누가 먹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먹으면 확고하게 지키는 거는 양 팀 다 잘하고 있거든요. 헥사그램도 처음에 먹고 나서의 싸움은 계속해서 돌진 조합 컨셉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밀리니까 우리가 조합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조합의 변동이 있어서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코어가 1-1로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세트를 누가 챙겨갈 수 있을지 세 번째 라운드에서 결판이 나겠습니다. 조합은 일단 로드우그를 좀 섞어주는 선택도 해주고 있긴 한데요. 이거는 파이널스 넘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헥사그램이 어차피 또다시 돌진 조합을 할 경우에 내가 혹은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힐러가 아닌 혼자 버틸 수 있는 거를 해줘야지만 한 명씩은 데려가자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의 호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쓸 거였으면 차라리 오리서까지 기용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레킹볼은 너무 이제 게릴라 형태로 혼자 다니는 캐릭이다 보니까 이러면 뒤쪽에 힐러진들이 약간 열려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디바를 섞어주는 헥사그램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헥사그램 보노 선수가 둠피스트를 안 들고 디바를 섞어준 이유는 워낙 파라 견제가 매섭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의식을 해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뭔가 일단은 굉장히 교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킬 교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파이어치 넘버원이 좀 더 근소하게나마 앞서면서 일단 먼저 점령을 채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헥사그램 또 시작됐어요. 잡음이 네. 벌어졌죠. 계속해서 픽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컨셉이 애매해요. 지금도 보면은 결국에는 조합 자체가 3-3이 됐는데 유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파라를 어떻게 견제할 생각인지 의문이 들 정도의 조합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디바 혼자서 마킹한다? 이거 불이에요. 네, 이렇게 살아가면은 또다시 디바는 부스터 빠진 상태고 매트릭스는 매트릭스대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EMP 이후에 파라자 딜을 포커싱 맞추고 있습니다. 메카 파괴 이후에 송하나 쪽으로 딜 맞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 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노 아웃. 그러면 점령을 뺏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엑사그램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애매하긴 합니다. 뭐 3-3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합을 변동 바꿔주는 데 있어서 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폭에서 바꿔주는 걸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서야 위도메이커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원래 위도메이커를 안 하는 선수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가능했더라면 좀 더 빠르게 뽑아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면 맥크리라도 좀 더 빠르게 뽑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60%대 지뢰밭과 파이달 콤비네이션 잘 들어갔습니다. 포화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손보라는 잘랐어요. 네. 예. 전에 고각국계에서 좀 이거는 약간 압둘라 선수가 욕심 많이 부렸네요. 네. 네 사용이 됐는데요. 위도메이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고 뽑았습니다. 약간은 약간 약분 게 아닌가요? 네. 너무 헥사그램을 약본 정도에 약간 위도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얼굴 내놓고 쓴다고? 자 그래서 일단 잘라주는 선택이 됐고요. 점령을 좀 뺏어가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90%까지 채워놓고 있는 파이러치 넘버원의 모습인데 EMP까지 들어와서 이거 EMP 들어가면 또 얘기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림자용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파라가 좀 견제하기 때문에 자 뒤쪽 라인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부활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림자용 선수가 다시 한번 부활이 됐기 때문에 버텼어요 압둘라 또. 네 일단 그래도 뺏긴 뺏었습니다 점령. 네. 뺏었는데 97%대여서 이거 한 번만 끝내내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노 선수도 하도 답답한 게 압둘라를 견제했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메르시로 전환을 했는데 메르시 또한 살아남고요. 다시
97%까지 채워놓고 일단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헥사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파라에 대해 스탯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픽에서 보여주고 있죠. 솔저까지 네. 위도메커 솔저의 제나타까지 그대로 굳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케 선수가 이번에도 끊어내는 건 좋네요. 사실 이러면은 압둘라 선수가 픽을 바꾸면 되거든요. 뭐 겐지라던가 둠피스타라던가 안쪽으로 깊숙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바꿔주면은 오히려 헥사그램이 쉽게 무너져요. 지금 조합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포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고 바꿀 생각인가요? 자, 각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견제받을 만한 영웅이 상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래쪽에서의 교전은 헥사그램이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방벽까지 발동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거 압둘라는 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파이러스 네. 넘버원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바꿔야죠. 이번 한타를 통해서 소리방벽을 뽑아냈다라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린 조합 바꿀 거였기 때문에 제가 역시나 조합 변경해줬죠. 그렇죠. 좀 독특한 조합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러네요. 레킹볼 디바 거기에 손불합니다. 일단은 양팀 모두 그 김진영에서의 말대로 네, 점령을 하면 일단 잘 버티긴 하는데 일단 출발 좋습니다. 자, 알펜이 브리기테 일단 서로 힐러 교환이 좀 있었어요. 뒤쪽으로 한번 빠지고요. 원시의 분노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점 관리 해줘야죠. 네. 아, 김자병 선수 거점 관리 해줘야 됩니다. 자, 추가 시간 솔저 전수조 주경까지 켜주면서 일단 한타 한 번이면 서로 뒤바뀔 수 있는 운명입니다. 뒤쪽 라인을 좀 돌려주는 알펜 선수의 플레이인데 알펜이 지금 마킹 잘해주고 있죠. 지원가 라인 2명까지 마킹을 해놨고 자, 이 정도면 이러면 지원가 라인 전부 다 끊어냈어요. 물론 브리기테 남긴 했지만 충분히 정리되는 선이거든요. 브리기테는 그렇죠. 절대 서로 킬 교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난전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MP 발동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레킹볼 돌아주면서 그림자형 버틸 수 있나요? 네. 체력 안되고 못 밟으면서 마무리. 자, 이렇게 결국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헥사그램이 첫 번째 세트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양 팀 다 확실히 좀 준비된 카드들이 적은 것 같아요. 다룰 수 있는 영웅들의 폭들이 좁다 보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서로 카운터를 치다 실수들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혁재 선수의 플레이 화면인데요. 일단 두 팀이 좀 총평을 해보자면 서로 준비한 조합의 폭은 다른 팀에 비해서 그렇게 넓은 네. 편은 아닌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함에 있어서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 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난전 끝에 세 번째 라운드까지 이어지는 혈전을 통해서 첫 번째 세트 승리자가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맵은 호위 맵인데 사실 이 쟁탈 맵과는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가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이 정도의 정도는 안 된 싸움이라면 양쪽 다 화물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그림들이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은 직접 가봐야겠지만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두 번째 맵은 호위 맵. 지브롤터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 선수들 준비 모두 끝났는 대로 바로 만나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카운터 픽을 좀 준비하고 바꾸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오랜만에 보는 네, 완벽하게 카운터도 되진 않았었고요. 또. 네, 오랜만에 네. 보는 헥사그램의 모습이었는데요. 저 굉장히 와일드한 모습이 좀 많이 남아 있었고 팀원들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4강 그 매치업이 많이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어렵긴 하네요. 네, 뭐 난전에 난전 밑에서 또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뭐 재밌는 경기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결승에서 네. 만나게 되면요. 사실 네. 또 이번에도 굉장한 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난전일수록 또 개개인의 피지컬이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개개인의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둠피스트를 누가 다루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난전 속에서 제일 꽃을 피우고 임팩트가 강한 건 둠피스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네. 둠피스트가 한 명씩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아마 게임의 흐름이 바뀔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 1세트 1라운드 경기에서는 보노 선수가 굉장히 둠피스트를 활용한 추가 키를 많이 만들어내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전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좋은 공격로로 쓰면 가능한데 중간중간에 좀 오더 능력, 오더를 맡고 있는 선수가 흔들림 없이 그냥 본인들이 잘하는 걸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중간에 애매하게 픽 교환이 있으면서 손해를 봤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애매하게 픽을 바꿀 거면 그냥 그대로 굳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네, 자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 모습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맵 확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지브롤터가 준비 중에 있고요. 자 이런 난전 속에 있다면 아무래도 좀 둠피스트를 잘 다뤘었던 뭐 양팀 다 모두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결과는 헥사그램 쪽이 훨씬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네, 두 번째 세트 여기서 2대0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세 번째 세트까지 가게 될 것인지 양팀의 두 번째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팀의 첫 번째 대결 지브롤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굉장히 와일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제되지 않은 모습의 네. 한타 구도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역시나 보노 선수가 툼피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왠지 이대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레킹 뭐 겐지까지 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됐었는데 겐지가 활동하기 좋은 맵이어서 아키 뭐, 선수가 네. 사용이 됐었던 걸로 봤었거든요. 짧게 짧게 쓰고 바로 빠졌던 모습들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을 본다고 하면은 오리사 있는 거 확인하고 했다면은 아마 겐지까지도 충분히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그대로 그냥 투 스나이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선수의 이 픽이 네 토르비온 예, 토르비온인데 앞선 경기에서 캐리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위치 파악은 됐고요. 브리핑이 됐기 때문에 보노 선수가 한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긴 하거든요. 네 킹볼도 크게 돌아서 아마 뒤에서 파일드랍을 찍을 준비할 겁니다. 일단 폭탑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살짝 뒤로 밀렸어요. 오히려 잘릴 뻔했습니다. 보노가 좀 욕심부려서 잘못 빠졌기 때문에 네 어우 공이 그대로 얼면서 네 어우 정우 선수가 옆쪽에서 대비 상당히 많이 누적시켜놨습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잘리는 모습이었고요. 잘 지켰어요. 일단 한번 막아야 되는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좀 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알펜 선수랑 보노 선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주면서 좀 연결했어야 되는데 네. 서로 합이 안 맞았던 걸 보이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리스폰이 꼬인 상태에서 좀 혼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보노 선수 일단은 디바로 좀 선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포탑하게 해주고 일단 호위 이거 좋은데요? 일단 진영 파괴 이후에 화물통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쪽에 메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얼어버리고 마무리까지 예. 이러면 본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아 우리도 오리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헥사그램이 항상 뒤늦게 조합을 원래 그전 턴에 조합을 바꿨어야 되거든요 이미. 그렇죠. 상대 메이나 오리사 조합을 보면서 바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상태에서 좀 조합을 변경하다 보니까 항상 손해를 봤던 헥사그램이었고요. 역시나 지금 또 조합 바꿔주죠. 그렇죠. 자 용광로 준비되어 있고요. 용의 일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유지는 아직 돌파를 못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 남아있고요. 기세가 확실히 좀 한번 막힌 느낌이긴 합니다. 좀처럼 뚫어나갈만한 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디바 일단 먼저 들어갔어요. 나노강아지까지 주면서 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윈스턴이 나노강아지 들어간 상태고요. 강아지를 예. 통해서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좀 변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 뒤쪽이 용의 일격으로 일단 정글에서 잘렸고요. 서로 킬교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야타를 싸움에 있어서는 페아르치 넘버원이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제나타를 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핵사그램이 네. 또다시 한번 뒤늦게 정크렛을 한참 전에 내렸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겐지를 또 바꿔주는 모습 겐지와 매크리 이번에 저그 네. 선수가 겐지를 내주고 아키 선수가 일단 메이로 선회가 되긴 됐습니다만 조합의 약간 조화로움 자체는 맞지는 않아요. 지금 아키 선수가 손브라를 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1분 때문에 손브라가 어떻게든 EMP를 모아서 EMP 용검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대긴 한데 그렇죠. 그것도 아닌 상태거든요. 지금 조합 차 이거 마지막 조합이에요 사실. 예.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광로가 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아키 선수가 앞라인에 알펜 선수만 케어하러 들어가다가 또 디바의 매트릭스가 의미 없이 빠지면서 네. 꼼짝마에 연계된 딜라인 그대로 묶이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부딪힐 만한 시간의 여유는 있는데 자 될까 일단 소리 방벽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압둘라 선수가 정말 토르비언을 많이 했던 게 느껴져요. 네. 퍼트 설치나 위치 변화 자체가 재밌는 선수입니다. 네. 네. 잘해요. 정말 까다롭게 상대편 신경 쓰이게끔 또다시 조합 바꿔주고 있고요. 그렇죠. 마지막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무래도 궁극기 보유 상태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일단은 예 바꿔주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2층에 지금 올라간 2층에는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전부 다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이거 뒤쪽 라인 두 명이 먼저 끊기면 이거 그대로 끝나는데 올라오다가 용의 격 맞고 끝난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리 원시의 분노가 있어도 앞쪽에서 버텨주면 모함비가 뒤쪽 라인 완전 정리 끝났는데 자 여기서 완막될 수 있겠는데요? 화물 비비러 가는데 일단은 처리 방력 어떻게든 찍어보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합류 타이밍은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헥사그램의 모습인데 궁극기 두 개 거기다가 자포까지 사용을 해서 약간 우프지만 화물이 너무 뒤로 밀려서 네. 공격측 입장에서는 가까운 덱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득이에요. 네 아유 웃긴 일이요. 웃기면서도 슬픈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제게다 용광로가 또 돌아오는 바람에 자 알펜 선수가 급한대로 라인하르트를 꺼내서 두 번째 용의격 네 막아내려고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막힐 줄 몰랐습니다. 좀 쟁탈과는 똑같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일단 헥사그램은 쟁탈과 똑같이 호위맵도 뭐 아니면 도어 스타일의 조합들을 가지고 나온다면은 반대로 재밌는 게 좀 파르치 넘버원 같은 경우는 쟁탈과는 아예 다른 좀 수비적인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팀 모두 지키는 데는 굉장히 능한데 뭔가 주도권을 뺏어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함을 좀 플레이에 있어서 많이 디벨롭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헥사그램이 본인들의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좀 조합에 대해서 의구점이 계속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플레이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본인들이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헥사그램 일단 1세트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면 예, 본인들이 그냥 입구에서 그냥 막아버리면 가능성은 있는데 뭔가 턴이 파이러츠 팀이 그 화력이 좀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기세를 타면은 상당히 그 높게 올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헥사그램이 지금도 이 정도 거리라면 이 조합이라면은 사실 메르시를 하는 게 맞거든요. 메르시를 해주면서 힐량에 좀 집중을 해주고 부활의 좀 사용도를 높이면서 리스폰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조합인데 일단은 브리기테 들고 나왔습니다. 아나 혼자서 힐량을 다 커버하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거는 공격 대 토르비온. 바스티온이 아니고 토르비온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바스티온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뭐 픽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그 선수 한쪽 플레이하고 있고요. 일단 위쪽에서 최대한 딜을 누적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좀 부담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리버. 자 앞둘 선수 일단 끊어내는 건 좋네요. 다 떨어뜨려주긴 했습니다 일단은. 예. 자, 그래도 일단 한 명 먼저 끊어냈기 때문에 서로 데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블루팀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메르시였다면은 부활을 노리면서까지 다음 각을 봤을 텐데 이거 앞에서 리퍼가 이렇게 활개 치면은 부상시 위치까지 도와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끝날 수 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대로 밀릴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일단은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어놓고 버텨내고 있는 헥사그램의 모습이긴 한데 일단 제냐타 끊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층에서 자 뒤쪽 라인 묶어주기 위해서 프레넬 자 이러면 점점 밀려드는 헥사그램의 모습이고요. 어렵겠는데요. 용의 일격으로 일단 버텨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불사장씨로 다시 한번 또 버텼고요. 네. 수적 우위 결국에는 밀리면서 리퍼가 끝나네요. 모든 걸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경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징탱과는 아예 다른 분위기 전환을 가져오면서 네. 다시 한번 3세트까지 가네요. 저 어떤 뭐 조합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양쪽의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은 독특한 조합들을 서로 쓰고 있긴 합니다. 재밌는 조합들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파이널스 넘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플레이 자체 우리가 쓰는 조합인데 뭐 어때? 우리가 연습했던 건데 내가 잘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반대로 헥사그램은 아 이게 맞나? 우리가 이 조합을 하는 게 맞나? 상대가 이런 픽을 바꿨는데 우리도 카운터 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는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세트 스코어가 1대1로 만들어지면서 결국 세 번째 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늘 예 정말 치열합니다. 8강도 풀세트까지 갔었는데요. 4강도 풀세트를 보게 됐네요. 볼스카야가 기다리고 있고요. 뭔가 이번에는 점령 맵인데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이뤄진다면 뭔가 게다가 토르비온을 섞는 조합을 계속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파르츠 팀이 좀 더 유리하게끔 그 주도권을 가져갈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긴 합니다. 또 볼스카야 또한 A거점 뿐만 아니고 B거점도 토르비온 계속 기용할 수가 있고요. 뭐 네. 파라 또한 A거점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조합을 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헥사그램이 좀 이번에는 우직한에 본인들이 밀었던 조합들을 한번 꾸준히 한번 밀었으면 좋겠어요. 네, 중간에 궁극기가 차기도 전에 좀 빠르게 계속 바꿔주다 보니까 이런 본인들이 본인을 카운터 치는 약간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궁극기가 애매하게 보였는데 그냥 버리고 넘기는 아니 물론 빠른 시일 내에 픽을 바꿔야 되는 건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 번쯤은 본인들이 준비했던 거 끝까지 보여주고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조합을 한번 정했으면 또 바꾸는 것도 시간이고 분명히 로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의대에 와서 계획을 한번 보여주고 바꾸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좀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가 준비 중에 있고요. 볼스카야 맵에서 얼마나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양팀보다 한타 장면이라든가 서로 지키는 장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은 확실히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보이긴 네. 했습니다. 뭐 일단은 양팀 다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아니면 도어 스타일의 확고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짜임새가 없긴 합니다. 양팀 다 짜임새가 없지만 그런 와일드한 면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번 점령 맵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아누비스에서 또 재밌는 경기력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또 이런 점이 코리아컵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맵은 볼스카이 인더스트리. 뭔가 토르비온을 충분히 섞을 수 있지 않을까 방어 시에. 네, 가능한 맵 중에 하나고요. 뭐 토르비온뿐만이 네. 아니고 근데 아둘라 선수가 파라, 토르비온 이 두 가지 영웅들을 좀 돌려서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브리기테나 제네타를 썼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런 지원과 영웅보다는 확실히 공격형 캐릭터를 쓰는 데 있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결승에 올라갈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엑사그램과 파이어라치 넘버원의 마지막 대결 볼스카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팀의 세 번째 세트 볼스카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1대1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결승이고요. 비길 수도 있죠. 비기면 이제 저희가 타이브레이크 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르비온 나왔고요. 기대되는 선수예요. 토르비온을 했을 때 워낙 이번에 뭐 POTG 받아가는 장면도 굉장히 많았었고 토르비온으로 완막하면은 뭐 이 선수는 코리안컵에서 토르비온으로 확실히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원래 파라간을 훨씬 더 잘했던 선수인데 맞아요. 임팩트가 워낙 못 탔습니다. 못 올라갔어요. 나만 못 올라갔어? 네. 자 이러면 아래쪽에서 일단 이 엑사그램은 저그 선수가 파라를 꺼내들긴 했습니다. 메르시는 없이 일단 사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합 자체가 일단이 투스나이퍼 네 그렇죠. 메르시를 섞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메르시가 좀 있어야죠. 이게 원탱 3딜이어서 아예 따로따로 놀아주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파라가 이쪽까지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지붕 타면서 각도를 벌려줘야지만 아키 선수와 보노 선수의 딜각이 좀 더 편하게 나오는 상황이 예. 나올 거거든요. 정면으로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좀 메르시를 기다렸다가 정면적으로 좀 예 과감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스나이핑 전에서 일단은 헥사그램이 먼저 끊긴 상황이고요. 예.
아니 진짜 빈 라인을 혼자서 다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힘들 수 있어요. 네. 네. 자 파라데 한조. 어우 예. 메르시까지 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조가 잡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지원가들이 잡았다. 그렇죠. 토르비온의 포탑은 열일하고 있네요 오늘도. 예. 네. 자 일단 한번 막아내는데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는 뭐 지원가들의 백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거와 통해서 다시 한번 버텨주고요. 예. 순간적으로 체력 올려주면서 잘 버텨줬고. 뭔가 이 저거 선수의 파라는 좀 말씀해주신 대로 안쪽으로 좀 이렇게 많은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시도를 봐야겠습니다. 일단 포탑 정리를 최대한 해주고 돌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우 예. 근데 되나요? 아오, 네, 잡았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효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좁은 지역 쪽으로 좀 최대한 밀어붙이고 안쪽으로 있습니다. 파라가 안쪽으로 몰아넣고 있긴 해요.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예. 네. 저 너무 좋았네요 이번에. 자 일단 다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아까 그 위치에서 계속 옆각을 쳐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굳이 저그 선수가 밖으로 나와서 견제를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정면에는 위도메이커와 한조가 이미 견제를 넣고 있는 상태였고 옆에서 계속해서 파라가 견제를 해주면은 오른쪽과 정면을 두 군데 다 봐야 되는 파이너치 넘버원이었는데 오히려 각도를 더 좁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와중에 메이로 위도메이커를 잡아냈고요. 좀 있으면 압둘라 선수의 캐치업을 뿌릴 시간이 오는데 용광로 이게 네 크게 뭐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 포화로 서로 교환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최대한 버텨주고 있는 파이어치 넘버원의 모습인데요. 시간이 1분 10초 때 될 게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얼마. 그렇죠. 오우 약간 아슬아슬했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좀 최대한 파라가 사각도를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네.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텐데요. 아예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에이지 당시 처음부터 이렇게 저그 선수는 이 옆각만 계속 쳐줬으면 됐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A거 좀 가져가는 느낌이네요. 예. 자 50초가량 남은 시점에서 A거 점 돌파는 완료가 됐습니다. B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도 충분히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궁극기가 뭐 알펜 선수 외에는 아직 차있지 않기 때문에 나루토 선수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조합은 일단 그대로 가는데요. 계속해서 포탑 위치 확인하면서 오 위험했습니다. 2까지 떨어지는 아키. 아 타이밍 아차 싶었어요 지금. 네. 네. 아 자 이번에도 한 장만 이어서 연계되고 위쪽에 지뢰를 일단 깔아놓긴 했었는데요. 열심히 풀어주고요. 깔아놨지만 위쪽에 네 포탑은 열심히 회전 초밥 돌려주고 있고 지금 예 앞둘 선수가 있어서 자 이번에도 한번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옆쪽에 또 위치 파기 됐어서 제니아타까지 끊어냈어요. 한번 버텨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3분 가량 남아있긴 한데 돌아온 포탑은 다시 새걸로 위치 변경해주고요. 자 포탑 설치해놓고 계속해서 위치 파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바로 회수했죠? 그렇죠. 그냥 가게 되면 깨지면은 또 쿨이 많이 돌기 때문에 깨진 다음에 다시 뒤쪽 도는 위치에다 한번 더 설치를 해주고요. 오리사 호그 일단 들고 나왔습니다. 헥사그램. 자 오리사 호그 꼼짝마 이후에 갈고리 연계가 안 된다고 해도 아키 선수의 위도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잡을 수가 있고 이러면은 메이가 해줘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빈벽을 통해서 좀 케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저그 선수가 최대한 그 활발하게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화도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적어요. 네. 맞아요. 아 또 이 와중에 스나이핑 싸움으로 서로 틀견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양팀의 모습이고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잡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한조에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키 뭐가 좀 예 그렇게 뭐 색다르게 시도하는 장면들은 잘 안 보이고 있긴 해요. 지금도 정크렛을 다시 한번 들어줬는데 네 저거 선수가 정크렛을 드는 것보다 그냥 한조를 픽을 해서 차라리 같이 방벽 싸움을 깨부시면서 오리사를 압박을 해주던가 꼼짝마 연계 그렇죠 이렇게 꼼짝마 연계가 돼도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인원을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하나 끊어내고 들어가고 있는 헥사그램의 모습이긴 한데 용일격으로 부산 정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초원도 살짝 늦었던 파리스 넘버원이고요. 이거 정리 한 명씩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뭐 한 칸 정도 내주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내준 다음에 두 칸도 넘게 내줄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리스폰이 많이 꼬여가고 있는 파이러치 넘버원의 모습입니다. 자 한 명씩 계속 밟아주고 있긴 한데 여기까지인 것 같죠? 네. 네. 자 결국에 엑사그레임이 빅어튼까지 뚫어내면서 2점을 획득하긴 했습니다만 자 시간은 이제 약 50초가량 남아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대0이에요. 자 나쁘지 중요한 않습니다. 거는 뭐 시간대 남은 시간 있는 상태로 일단 뚫어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파이러츠 원이 얼마나 빠르게 뚫어내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네. 사실 양 팀 모두 지키는 걸 더 잘했던 팀이기 때문에 어떨지 공격 때 또 어떤 조합을 쓸지 궁금하네요. 파이러츠 넘버. 그렇죠. 토르비온을 또 쓰면요. 제가 정말 인정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공격 때도 토르비온 쓰면은. 오늘 저는 경쟁전 안 하려고요. 왜 안 해요? 아 네. 그냥 저분을 만날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을. 아 네. 공격. 아, 저게 토르비온이 나쁜 게 아니고 팀 게임할 땐 좋아요. 팀 게임을 하면은 의사소통 팀 좋은데 우리네 경쟁전에서는 의사소통을 안 하고 토르비온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네. 그 토르비온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죠. 예, 포탑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근데 쓰나요? 있으면 진짜 인정합니다. 네. 아 힘들죠 사실. 예 사실 네. 좀 어렵죠. 저 조합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호그까지가 나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호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스 넘버원. 네. 메이를 최대한 선호하는 느낌이긴 해요. 네. 일단은 뭐 상대방이 오리사 호그를 썼을 때 메이의 변수 차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빈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높이 사는 거고요. 바티 또한 좀 끌려갔을 때 부사장치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 리퍼와 한조 중에 지금 한조를 빼고 차라리 호그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조합에 대한 의문점은 뭐 계속 생기는 양 팀의 상황이라서 뭐 결과를 봐야죠.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조합들 뭐 그렇죠. 결과를 보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좋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땡겨놓고 할 게 없어요 사실. 네. 한조 혼자서 데미지 넣어야 되거든요. 파이러스는요. 맞습니다. 네. 절대 위치가 예 이런 식으로 나키 선수가 좀 앞쪽에서 나 이걸 뒤쪽까지 돌아왔던 압둘라 8세가 A 너무 쉽게 뚫는데요? 자 A가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딜러진이 많이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블루팀 자 일단 점령기 잠깐 이상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두 칸까지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압둘라의 죽음의 꽃이 왔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80%면은 이번 한타 도중에 옵니다. 네, 자 이러면은 궁극기 보유 상황에 있어서 파이러츠 넘버원이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볼만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압둘라 선수가 먼저 만났어요. 잡아내면 아슬아슬했습니다. 일단 기반 백업 죽음의 꽃 찾고요. 이러면은 정면에서 좀 과감하게 들어갈 준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위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들었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불사장씩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자 위치 파악됐고 동해 이격까지 뒤에서 알펜이 없어요. 불사장씩 깨주자마자 바로 죽음의 꽃 깔끔하게 돌아주면서 압둘. 예. 자 뒤쪽 라인 저리 끝났고 이러면 줄줄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브리기테도 아웃됐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예. 상대방이 죽음의 꽃 쓰는 타이밍에 불사장씩 쓸 거 알고 불사장씩 먼저 깨준 다음에 천천히 돌려줬던 압둘 선수였고요. 네. 자 두 칸 가까이 채워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용일격은 넘겨내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압둘 선수의 모습입니다. 5분이에요 5분 남았어. 와 그대로 마무리 고속도로 뚫었죠. 자 이대로 2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양팀 모두 2점씩 획득하긴 했지만 이 시간의 차이는 워낙 커서 네 5배 차이입니다. 5배 이상 차이에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러면은 헥사그램이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상태일 거고요. 확실히 파리스 넘버원이 키플레이어는 압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파라면 파라, 뭐 토르비언 리퍼 플레이를 하면서까지 첫 A 거점에서도 뒤쪽까지 크게 돌아주면서 위도메이커 압박 능력 좋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뚫어내는 1등 공신 역할을 보여주면서 5분이라는 시간을 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토르비언 뭐 할만하죠. 워낙 네. 잘해서 시간이 1분이고요. A를 뚫어내는데도 약간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던 엑사그램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5분이란 시간이 있어서 사실 A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거든요. 비거점에 한두 칸을 뚫어놔야지 5분 시간대는 좀 안정적으로 막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 그런 시간대라서. 게다가 공격력이 워낙 예 강력한 팀이라서. 자 5분이란 시간은 헥사그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승부는 모르는 거니까요. 충분히 역전승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없는 헥사그램의 모습. 내가 타여인 것 마냥. 오. 안쪽에 들어와 있는 푸르기오. 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놀고 있어요. 위치 파악을. 지나가라. 지원가라에 노릴 거거든요. 그렇죠. 포탑 뒤에서 던져주면서 조금씩 좀 보고 있습니다. 포탑 뒤에다 던져놓고 갈 거거든요. 네. 가야죠. 자 어떻게 설치하나요? 일단 교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25초가량 남아있는 모습인데, 근데 각도는 잘 벌려놨어 지금 헥사그램이. 네. 이쪽까지 크게 돌아나가지고 이거 지원가 못 잡으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자 못 잡았습니다. 압둘라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야 너무 고민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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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끊었습니다. 자 이걸 야, 굉장히 그 구도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용의 격까지. 자 이러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파이러츠 넘버원의 모습이거든요. 한 칸 너무 챙기고. 자 추가 시간 뭐 달릴 수 있나요? 레킹볼 들어오네요. 레킹볼 굴러와요. 아하 터치다운 실패. 자 이러면은 5분 동안 한 칸 먹으면은 끝납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한 칸도 채우지 못하고.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대로 각을 잘 벌려내면서 유리하게 시작을 했었던 건 오히려 헥사그램이긴 했었어요. 헥사그램이 뒤쪽 각 6시 방향까지 크게 돌아주면서 파라를 통해서 좀 이점을 챙기나 했었는데 토르변이 뒤에서 암살 시도하는 것까지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헥사그램.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네 번째 라운드 파이러치 넘버 남은 시간은 5분 16초. 자 얼마나 오랫동안 막아낼 수 있을지 헥사그램. 자, 비기면 타이브레이커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파이러치 넘버원 입장에서 너무나 여유있는 시간대고 조금 한 칸만 획득을 해도 마무리가 되는 시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합으로 아, 가더라도 아이 선수 재밌어요. 앞두 선수 네, 네.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저희가 조합이 이제 좀 약간 재밌어요. 저희가 코리아컵을 준비하면서 못 봤던 그 조합들을 많이 선사해주고 있어서 조합들이 약간 욕심이 그득그득해요. 네. 요즘 나오는 픽들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것도 챙기고 싶어 저것도 챙기고 싶어 이런 조합들이거든요. 오리사 호그 싸움에서 메이로 좀 챙겨가면서 우리는 호그가 없지만 지키긴 할 거야. 그리고 바티까지 껴주면서 우리 부사장실 한 번 더 버틸 거야. 하지만 우리 스나이퍼도 있어 한두도 껴주고요. 야타가 좀 의외예요. 야타가 네. 저 정도면은 웬만하면 이제 아나나 메르시가 좀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대치구도로 만들어줄 텐데. 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할 거야 부처와. 자 압둘라가 뒤쪽에 어디 위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공공. 아 이대로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교환이에요. 바로 콤볼레. 네. 자, 한 칸만 채워도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점령지를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헥사그램의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추가 킬을 서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압둘라가 딜라인 흔들어주기만 해도 네. 앞쪽에 있는 탱커들은 좀 마음 편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오리사는 조금씩 땅 따먹기 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거 뒤가 메카 관리 안 되고 뒤에 리퍼 날뜁니다. 예 끝나겠는데요. 앞쪽 보노가 먼저 무너졌고 레킹볼이 도착을 했지만 트레이서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 칸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거의 다 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결승전 파이러츠 넘버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파이러츠 넘버원이 첫 출전 만에 결승까지 일단은 뚫어냈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 중계해드렸던 코리아컵에서 보지 못했던 조합들. 사실 김재정에서 랩평가대로 욕심이 많은 조합이긴 합니다. 사실 이 욕심이 많은 걸 챙기려다가 오히려 이 바구니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자 과연 결승전 상대로는 조합을 어떤 식으로 짤지도 많이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해요. 뭐 이 정도 성격이라면 그냥 하던 대로 할 것 같아요 포인트. 그래도 토르변하고 그래도 파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네. 조합들 어떤 거 할지 그리고 상대가 누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상대가 어떤 팀이 올라올지는 SFG1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 4강 매치업을 확인하지 못해서 네, 밑에 8강에 있어서 KPG와 GGTC가 좀 오래 걸렸던 걸로 확인됐었고요. 네. 그 두 팀 중에 승자가 SF지원하고 일단은 격돌하는 상황으로 이때 거기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예 어떤 팀이 준비를 하고 있을지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아 4강 경기와의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4강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예 4강 경기를 바로 안내해드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럼 저희는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예,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한 시간이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저희는 여기서 예,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예, 바로 예, 4강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